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스타마스타 신정미입니다. 어떤 분은 제 이름보다는 낙동강 오리알로 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름보다 이 애칭이 더 유명해서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년 계획을 세우셨나요? 혹시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시나요?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게, 흐지부지 되신 분들은 오늘 다시 리프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잊지 못할 기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잊지 못할 기억 1번은 집에 TV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 고향은 하루에 버스가 몇 번 다니지 않는 시골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주변에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었죠. 초등학교 2학년 5월 5일 어린이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고추를 심었습니다. 저녁쯤 집에 돌아와 TV에서 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서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시작이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전 꿈을 이뤘어요. 바라던 서울에서 그것도 대기업에 취업을 했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돈을 많이 벌어드리면 농사 짓지 않고 편하게 사실 거라 생각해서 돈도 착실하게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땅을 더 사셨고 결국 휴가를 내면서까지 농사일을 도우려 고향에 내려가야 했어요. 그땐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보내드려야겠구나. 맡은 일 착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이었지만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고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근무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죠. 우리나라 대기업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고작 9.3년입니다. 이 수치는 남성보다 무려 5년이 짧아요. 그럼 평균 임금은 비슷할까요? 임금은 남성의 69%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직장 생활은 불평등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간절했던 유니폼이 죄수복처럼 느껴질 때쯤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의 만류도 있었지만 미련 없이 퇴사를 하고 무턱대고 대구로 내려왔지요. 숨막히던 10여 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해방감을 느낀 것도 잠시, 수입이 없으니 생활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저의 경력이 대구에서는 오버퀄리파이드, 즉 넘치는 스펙이었던 거죠. 아무리 급여를 낮추고 업무가 상관이 없다 해도 취업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퇴직금으로 이벤트 회사를 차렸지만 3년 만에 폐업을 하는 혹독한 사회벽을 경험을 해야만 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퇴사를 결심할 때는 서울에서도 직장을 구했는데 설마 대구에서 내 일자리 하나 없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취업에도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사업도 망해버린 그때 저에게 애터미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제 인생의 암흑기에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애터미라는 새로운 기회도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이게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에게 온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하는 일이 하나도 안 풀리니까 남탓만 했었고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다시 PR 구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싫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절박했던 저의 심정과 경제적 위기는 오히려 저에게 결단력과 실행력을 더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를 애터미란 절제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2012년 5월 18일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한 날입니다. 처음으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오늘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심정을 높은 곳에 계신 회장님이 어떻게 알겠어라는 반발심만 들었어요. 그러나 1박 2일의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점차 사업 설명에 빠져들게 되었고, 강의에서 200만 원의 시스템 소득과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듣게 되었죠. 그때 월 1000이 아니라 200만 원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뜬금없이 200만 원이 벌릴 것 같은 느낌에 신기하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자 없던 용기도 샘솟았는지 그날 세미나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용감하게도 앞에 나가서 회장님, 제가 받을 1000만 원 인세소득 잘 가지고 계세요. 곧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있던 저도 몰랐던 제 자신을 그 세미나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세미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죠. 이 현실의 벽을 넘기가 너무 힘이 들었지만 일하는 내내 애터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 달 넘게 고민하다 마침내 2012년 7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전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해보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대구의 한여름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대구에서 7월은 화장품 바르기도 힘든 계절입니다. 당연히 판매도 어려웠지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 만날 사람도 없고 2개월 동안 가입한 회원은 고작 20명 남짓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스폰서님이 광주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 초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세미나에 갈 때도 대구에서 출발하는 다른 그룹 버스들을 얻어 타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붙은 닉네임이 대구의 낙동강 오리알이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 사업이 나랑 안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7만원, 14만원 정도의 수입은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 처음 적었던 인생 시나리오를 점검했어요. 소비자 그룹 구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정체되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우선 소비자 구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판매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정확한 플랜도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며 실전 마케팅을 배워 나갔죠.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재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때서야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신 애터미 사업은 제품이 스스로 일을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경험하고 만족하고 다시 주문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전달한다면 애터미의 제품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 다시 사업을 돌아보고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해 12월 판매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였죠. 마침내 꿈꾸던 판매사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목표 설정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의 도전이 지금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절 신정미도 해냈다고 누구나 도전한다면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 사업자라면 모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가 생각나는데요. 옆에서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방법은 잘 알려주셨지만 저는 새벽 4시까지 작성을 못했어요. 왜일까? 저의 결론은 하루하루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미래의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꾸역꾸역 지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새우고 저의 인생 시나리오가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하니 기쁨과 설렘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작성한 첫 번째 인생 시나리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적은 건 자동차 투싼을 산다였습니다. 아니 외제차도 있는데 왜 투싼이지? 라는 의문이 드시죠? 사업을 접으면서 저의 첫 차였던 투싼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 차를 다시 탄다면 애터미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거다라고 전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비청산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해결해야 될 문제였죠. 세 번째는 엄마에게 효도하기.
마지막은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섰거든요. 돌이켜보면 소박하다고 할 수 있는 저의 첫 인생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모두 이루어냈고 새로운 인생 시나리오가 저를 더 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직급 달성을 위한 목표 또한 세세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주더라고요. 덕분에 직급 달성 목표를 정확히 이루어냈고 샤론 로즈, 스타 마스터는 목표 기간보다 조금은 늦었지만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던 제가, 직급이 뭔지도 몰랐던 제가 오로지 인생 시나리오 하나만 바라보고 무던한 노력으로 읽어낸 겁니다. 본격적인 애터미 사업 설명에 앞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땐 반드시 마케팅 플랜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사업을 하라라고요. 전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이라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몸으로 터득해 나갔어요. 그래서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화장품이 너무 좋아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회원가입만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그냥 부탁만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었죠. 이 사업은 고객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어차피 구매해서 쓸 생필품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 애터미 마트의 제품 최고의 품질이지만 가격 또한 같은 품질의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절대 가격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물론 인맥 관리도 중요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실 간다 정도의 생각으로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겁니다. 그러다 곤란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애터미 사업으로 쌓은 인맥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 제 소비자였던 미용실 원장님이 들깨를 갈아야겠다는 지나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근거리에 부업으로 사업하시는 파트너 사장님 방앗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갈아준다고 했죠. 그러자 정미 씨로 참 오지랖이 넓어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 원장님이 점차 마음을 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식사도 같이 하고 언니분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애터미 제품에 만족하시고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셔요. 애터미를 부업과 사업으로 목표가 전향되었다면 그때는 소비자 관리와 함께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마케팅의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애터미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센터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원수당 7단계 중 1단계를 이해하시고 1단계만 완벽하게 하시면 직급은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훨씬 힘을 받을 수 있기에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 안에 판매사 목표를 잡았습니다. 매일 소비자를 후원해서 첫 달에 후원수당 한 번, 두 번째 달에 두 번 이렇게 늘려가기를 했어요. 후원수당은 매일 정산을 하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1당 받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1당이죠. 그럼 후원수당을 매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과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이익이 된다는 제품을 전달해주고 부업과 사업을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후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소비를 소비해서 끝내지 않고 수당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이 형성이 되어 하루에 좌측 그룹의 포인트 합이 30만, 우측 그룹의 포인트 합이 30만이 되면 약 7만 원의 수당이 발생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후원 수당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결국 반복되는 일을 통해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열심히 후원하면서 지급되는 이 일당을 매일 받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의 직업이기에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저만의 다짐이기도 했어요. 만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는 분이라면 한 달에 두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받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두 번 받기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당장의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일당 받기만 잘해도 성취감을 얻으면서 사업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파트너 좌우 한 명씩 육성해서 매일 일당 받는 일을 도와주면 좌우 70만이 되기 때문에 후원 수당의 2단계를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후원 수당 30일 일당에 우선 집중해 보세요. 직급 수당은 보너스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는 나도 애터미의 소비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부터 100% 만족한 제품의 경험을 또 다른 소비자에게 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혹시 자장격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스스로 장수가 되어 진격하라라는 말인데요. 어떤 일이든지 남을 시키지 않고 손수하라는 뜻입니다. 애터미 일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참석한 세미나에서 회장님이 자장격지를 목청껏 외치셨어요. 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서 일이 안 된다고 다른 탓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운동선수의 꿈을 접은 건 부모님 탓, 회사 망한 것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 탓, 애터미 일이 안 되는 것은 스폰서 파트너 탓,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제가 일이 잘될리 있겠습니까? 애터미는 나의 직업이고 나의 일이기에 그때부터 일과 시간 모두 제가 계획하고 컨트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초보 사업자일수록 공부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애터미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에 시간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성공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인생의 99%는 실패하고 단 1%만이 성공했나요? 그럼 99%의 안 되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고 1%의 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자신을 믿고 애터미 안에서 할수 있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나의 꿈을 키워나가는 도구입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에게 선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변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대학 시절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오고 나서 전 다른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한국에서 잘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해외여행의 기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해외여행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잡은 애터미 동아줄은 다시 저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업 초기 우연히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카자흐스탄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 그분에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애터미 사업에 관해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런 저의 갈망이 닿았는지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 태국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태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안 통해도 제품의 품질이 좋으니 사람들이 애터미의 진가를 알아보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품이 날개를 달고 일을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태국을 넘어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중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제 목표였던 첫 글로벌 비즈니스의 타켓인 미국 진출은 아직 못했지만 그곳에도 반드시 진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올해 안에도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해외 비즈니스 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전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꿈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인생 시나리오,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통해 새로운 목표와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인생 시나리오로 당당하게 성공한 증인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애터미 사업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의 가치관이 감사하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극에 달했던 시절, 부정투성이던 생각이 긍정으로, 나만 챙기기 급급했던 제가 지금은 주변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제 사업 설명 노트만 해도 30권이 넘는데요. 그 노트를 가끔씩 다시 꺼내 보면 신정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 스스로 대견까지 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3년씩 살아보기인데요. 먼저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로 정했어요. 아들과 꼭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자연스럽게 동행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병환으로 가지게 된 꿈인 무료 재활센터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이라 생각되기에 가슴이 뛰어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주 로또를 샀어요. 로또 1등이 되면 어디에 쓸까 상상하곤 했지요. 현재는 그런 막연한 꿈에 인생을 걸기보단 실현 가능한 꿈에 제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2021년은 흰소의 해라 합니다. 소는 우직하고 근면 성실함의 대명사잖아요. 우리 애터미 가족 여러분 모두도 2021년 성실하게 애터미 밭을 일구어 연말에는 큰 기쁨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낙동강 오리알 스타마스터 신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